비전문 다큐멘터리 채널 꿈꾸는 레이먼 TV의 레이먼입니다. 요즘 똘망이녀서 조금 마른 것 같습니다. 꼬리는 여전히 통통하지만 몸매가 날렵해진 기분인데요. 귀뚜라미도 평소처럼 주고 있고 딱히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키가 커서 그런가? 혹시 먹이를 적게 주는 건가 싶어서 똘망이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마침 바닥재를 갈아주는 날이라 임시대피소에 귀뚜라미를 풀어놓고 확인해 봤습니다. 평소에 주는 양이랑 똑같이 먹었는데요. 지금은 격일로 주고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괜한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사이에 집 청소도 끝냈습니다. 입주를 시켜줍니다. 요 녀석들은 아플 때 소심해지고 생활 패턴도 묘하게 달라집니다. 똘망이의 경우 평소보다 조금 산만해진 것 같고 유목을 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. 아마 성장을 하면서 생기는 변화일지도 모르겠는데요. 별일 아니겠지만 당분간은 주의 깊게 관찰하며 더 건강해진 똘망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